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고 곳곳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은 선선한 한편 남부지방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에서 23도로 어제만큼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중부지방이 25도 내외로 선선하겠고 남부지방은 29도 내외까지 오르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체감 변화가 있는 만큼 옷차림 및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10에서 60mm, 강원 영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20에서 60mm, 곳에 따라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